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이사이트를 확인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핫스탁 실적주로 싹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기대했던 대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확실히 좀 잘 따라와줬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이렇게 그 프리뷰를 하면서 표를 하나 보여드렸던 기억 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사업 분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최근 5분기 연속으로 10개 사업 분야가 모두 플러스 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에는 소위 마이크로소프트 그 윈도우 OEM 분야죠. 그러니까 PC가 많이 팔려야지 윈도우가 많이 깔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마이너스였고, 그래서 거의 4분기 연속 이제 마이너스였는데요. 예. 오늘 핵심은 10개 사업 분야 모두 플러스 났다. 이게 핵심 키워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애저 매출이요. 애저라는 것이 일단 클라우드 분야. 지금 말씀드린 건 좀 화면에 보이는 게 딱 그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핵심은 애저 매출, 소위 클라우드 분야가 29%가 매출이 늘어났는데 전망치가 26%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치보다 좋았고, 이게 지난 분기만 하더라도 소위 3사 중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구글 중에 예를 들어서 구글이 제일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오늘까지 지금까지 발표된 걸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말씀하셨던 AI나 이런 것에 대한 자신감 다시 한번 피력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익도 예를 들어서 거의 깜짝 수준이 나왔고요. 매출도 일단 54억 5천에서 56억 5천이니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여드린 것은 예상치보다 전부 다 빗했다. 라는 겁니다. 10개 항목이 나오는 게 이것도 다 약간 재무 비율 들어갔지만 다 포함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이제 오히려 이번 분기 걱정했던 빅테크들이 마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했는데, 요번에 흥미로운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총 마진이나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마진율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에 완벽한 실적을 보여줬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특히 그 에비타 같은 기준을 보면 지금 그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 분기보다 2023년 1분기보다 상당히 좋은, 전년 동기보다 좋은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졌고, 무려 25%가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익이나 이런 상황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옆에 거는 주요 웬만한 기업들을 다 합한 거니까 합한 것도 훨씬 좋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보여주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에선 주가가 지금 4-5% 주가 올라가고 있으면서 연초 대비로 보더라도 확실하게 S&P 500보다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고 일단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개 분야가 다 좋았다. 바로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아쉬웠던 종목 알파벳이죠. 비용이 좀 아픈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매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클라우드가 약간 좀 아쉬웠다고 얘기를 하던데 어떤 부분이 발목을 잡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 알파벳도 회사 측에서 아주 자신감 필요했고요. 이번에 자기네가 성과, 자기네의 어떤 그 성과라든가 그동안 기대했던 전망 상당히 좋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모든 항목을 비교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일단 주당이익도 뭐 좋게 나왔습니다. 기대 이상 나왔고, 매출도 기대 이상 나왔고, 유튜브도 기대 이상 나왔는데, 이제 핵심은 최근에 이런 것들의 모든 것은 클라우드인데,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대 이상의 클라우드 매출이 나왔는데요. 그렇죠. 딱 여기는 이제 모자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86억 4천만 달러가 예상됐었는데 84억 달러가 나왔고요. 지금 보시는 거 이제 숫자니까 다음년 무시하셔도 되겠고요. 앞선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부 다 초록색으로 때려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스가 좀 있네요. 네, 미스가 이제 두 가지가 네.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딱 중요한 항목 보면 클라우드 매출이 좀 생각보다 적게 미스했고요. 영업이 구체적으로 영업이라는 항목 들어가면 기대보다 약간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5% 이상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연초 이후에 흐름은 상당히 강한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알파벳은 분명하게 페어밸류 적정 주가도 상당히 아래에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먼저 월가의 평가를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봐서는. 그렇지만 내일 새벽에 저희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업데이트 상황까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딱 숫자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시간의 주가의 희비는 좀 갈리고 있어서 내일까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핫스탁은요. 역시나 실적주입니다. 스포티파이. 흑자전환이 네 글자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주가도 급등세를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스포티파이 오늘 장 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코카콜라도 기대 이상 실적 발표가 코카도로 나름 선방했는데요.
오늘 주식시장에서 정규장에서 아마 가장 큰 관심은 스포티파이였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저희도 한 두 차례 정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두 달 동안에요. 그리고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좋은 건 분명하지만 적자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까지도 수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분기에 지금 흑자가 깜짝 흑자가 나온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23센트에서 35센트니까 기존보다 유로죠. 유로가 예. 더 좋게 나왔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네. 스포티파이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회사 측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믿거나 말거나 뉴진스 얘기를 많이들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진스가 지금 스포티파이 사장 최고로 최단 기간에 스트리밍 많이 나왔고요. 그 뉴진스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행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신 분 계시겠지만 뉴진스의 스포티파이 단독 인터뷰 이런 것들 이런 걸 많이 보셨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뭐 애플의 광고도 찍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내외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돈을 벌지 우리가 그것까지 얘기할 수 없으나 상당히 지금 이 보이는 화면은 그러니까 월간 활성화되는 사용자입니다. 여기에는 광고를 보는 사람도 있고 광고 안 보고 돈 내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게 보면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다는 것이 이번에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워낙 전망은 5억 7,200만 명이었거든요. 월간 활성화된 전 세계 사용자가 5억 7,400만 명이 나왔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회사 측에서는 이번 분기에 깜짝 CFO가 인터뷰를 제가 듣고 왔는데 이번 분기 흑자 전환을 떠나서 최소한 내년까지 계속 좋아지면서 자기는 흑자를 계속 간다. 그러면서 아마 내년에 연간 흑자 가능성은 강력히 시사했고요. 이제는 완벽하게 이제 흑자되는 구조로 자기네가 들어섰다는 상당한 자신감을 필요했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저기 일주일 전에도 이게 이슈가 있는 것이 적자 회사고요. 오디오북 북샵에 취약했는데 오디오북에는 완연한 1등 아마존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가 큰 비용 더 들어간 게 상대적으로 적다 얘기하면서 그것도 역전이 성장성이 있는 분야라면서 회사 측에서 흑자 전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목표 주가가 아마 줄 상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거 외에 몇 가지만 더 오늘 실적으로 마저 중요한 거면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코카콜라 앞서 다 들으셨겠지만 코카콜라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을 때 이익이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웬걸이요? 이익은 69센트가 예상됐는데요. 74센트가 나왔고요. 이게 가격 올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격 올린 것에서 이익이 늘어났다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다이어트가 어떠했는데 맞아요. 예. 볼륨으로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다 마셨네요. 네, 볼륨으로 마신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지난주 초에 나왔던 펩시랑 비슷한 얘기를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주가는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다른 어떤 필수소비제 어렵다고 한 것들이 알게 모르게 좀 반등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펩시랑 거의 비슷한, P&G랑 비슷한 모습이 되겠고요. 하나 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것이 비자입니다. 비자. 예. 비자는 시간 외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많은 수치가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역시 2.24달러 정도가 예상됐었는데 2.33달러 이익이 나왔고요. 매출이 85.5억 달러가 예상됐는데 86.1억 달러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표가 간단히 보여주신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인컴이라든가 넷 레비뉴 이런 것들이 예상 수준을 넘는 지금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보면 전체적인 핵심적인 어떤 전체적인 네트워크 통해서 거래 건수나 이런 것도 9에서 10%. 특히 중요한 것은 국경을 넘어가는 그런 그 거래가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항목인데 18%씩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오늘 시간에서 주가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군요. 하나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안 쓰지만 외국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스냅입니다. 스냅챗의 그 스냅이 되겠는데요. 이거 역시 적자가 예상됐었는데요. 오늘 흑자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그 월간 활성화 사용자 수도 기대 이상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빼먹었는데 비자는 오늘 뭐 당장 쓰는 건 아니지만 수년간에 같이 쓸 건데 지금 자사주 매입을 250억 달러 규모로 발표했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도 발표했다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달 동안 매크로 때문에 정말 고생을 했었는데 정말 모처럼 이렇게 실적과 종목 얘기를 하니까 참 반갑네요. 그래서 이토록 이렇게 좀 고생을 시켰던 게 아닌가 앞으로는 좀 긍정적인 얘기 많이 전달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오늘 굿모닝 글로벌 순서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